내가 선생님 눈물 날 뻔했어. 아, 원래 지우 잘하는데, 뭐. 열심히 잘하는데요, 뭐. 이 예체 그럼 설명 같이 보도록 할까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죠? Clever Fox. Clever Fox. Clever 쓸수 있겠어요? 오케이. 선생님 같이 써보면. 클레네 클레 클레 그 다음에 브어얼 하면 되겠네. 클레버 예 Clever Fox. 클레버 팍스. 오케이. 너 졸려 보인다. 졸리냐? You look sleepy. Are you sleepy? 오케이. 그랬더니 Yes, I am sleepy. Yes, I am sleepy. 오케이. 그 다음에 너 슬퍼 보인다. 슬프냐? You look sad. Are you sad? 그랬더니 No, I am not. 그 다음 I'm hungry. I am hungry. 오케이. Oh no. Oh, no. Help me, help me. Help me. Help me. You look tired. Are you tired? Yes, I am tired. Ha Aha. ha ha. You look sad. Are you sad? Yes, I am sad. Yes, I am sad. Help me. Help me. Sorry, I'm busy. Sorry, I am busy. You look hungry. Are you hungry? No, I'm not hungry. No, I am not. Help me, help me. Help me. Help me. Oh, yeah. Sorry, I am busy. 도와달라는데 다들 바쁘다네. Help me, help me. Are you busy? Help me. Help me. Are you busy? 네, 여기 이두 부분이 선생님 제일 골 때리는 것 같아. 여러분들 말로 실컷 도와줬더니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o, I am not. I am not busy. 라고 디엘가 말하죠, 사슴이. You look foolish? 아니고요. 하하하. You look foolish가 아니고 are foolish. You are foolish. I am happy.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은 선생님이 sleepy 나오고 sleepy sleepy sad sad 나오는데 이거 무슨 뜻이고 이거 졸리. 졸린이고 sad는 슬픈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hungry 배고픈 tired 피곤한 또 sad 슬픈이고 그쵸 그 다음에 busy hungry 배고픈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또 foolish 어리석은 멍청한 happy 선생님하고 같이 방금 본 것들 전부 다 무슨 시야? 전부 다 어떤 시죠? 오케이, 그래서 You look sleepy의 뜻이 그렇죠. 그 다음에 You are sleepy는 무슨 뜻이에요? 넌 졸린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leepy 어떤 시인데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니까 be 동사 있으니까 앞에서는 무시했다 하다 시대 또 졸린다가 됐죠.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look 뒤에 무슨 시가 오면 어떤 시가 오면 어떻다가 아니고 어때 보인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 책두권 있을 수도 있어. 하나는 틀린 거 고치는 거고 고칠 때 혹시 듣고 푸는 거 틀린 거 있으면 패드에서 찾아서 듣고 고쳐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You are sleepy의 뜻은 뭐예요? You are sleepy. 그렇죠. 근데 너는 졸린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너는 졸리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be 동사의 위치를
바꾸죠, 앞으로. 딸꾹 질렀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넌 슬프니가 뭐예요? Are you sad? Are you sad? 라고 물어봤는데, 슬프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No, I'm not. sad 하면 되겠죠. I am sad 하면 난 슬프다인데, 여기다 not을 넣으니까 슬프지 않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오케이. 여기에 보면, help. help만 유일해. help의 뜻이 뭐예요? 돕다. 그렇죠. 돕다. 이거 무슨 시예요? 네, 왔다 갔어. 이건 무슨 시예요? 이건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와 같이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또는 명령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먹어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냐? Eat this 이러면 되겠지. 이거 먹지 마 하고 싶으면 Don't eat this 이런 걸 보고 명령문이라고 하고요. 특징은 하다시로 시작합니다. Help me는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뭐를? 아, 오케이. 그런 일은 안 일어나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